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9번째 시간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평안히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저번 주에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나시고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한신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는데, 오늘은 그 광풍을 다 거니시고 거라사라는 지방에 오셨는데 또 다른 광풍이 기다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거라사의 두 광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8절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이제 지방에 오셨는데, 이 지방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8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거라사 지방하고 똑같은 지방이죠.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을 만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사나워가지고 막 폭력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이두 야수들이 막 사람들한테 달려드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광인이 있었던 거라사의 이 지역은 이미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통행 금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 어떤 막 통행 금지 뭐 이런 사인들이 붙여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셨다. 사람들이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멋있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안 가는 곳에 스스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야수들이 막 있었는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두 광인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달려와서 절을 하는데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5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 이 이야기의 모든 점에서 제자들은 다 배제가 됩니다. 예수님과 두 광인 이야기만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은 도망갔거든요. 두 광인이 막 야수처럼 막 뛰어오니까 제자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게 상습적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되게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상황에서는 진짜 이거를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떠난 그 자리에 서 계셨다. 가버린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6절에 보면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막 달려왔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니까 결국엔 누구하고만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하고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망을 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대면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6절에 다시 보시면은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축약해서 모든 사건들을 나열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연관되어 있는 사건처럼 이렇게 장면처럼 저희에게 전달을 하는데, 사실 이게 두 가지 다른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장면이 한 장면이고 절한 장면이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두 장면을 지금 같이 엮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에 이미 8절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께서 이미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과 모든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나오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셨을 때에 이미 나오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바로 6절에 거라사 광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에 주어졌던 명령입니다.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두 번째 진짜 멋있는 모습이 등장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나셨을 때 손을 올리셔가지고 잔잔하게 하셨는데, 그 똑같은 손을 시대 소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광인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똑같이 손을 올리십니다. 똑같은 손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올리셔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잔잔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아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 광인의 상태를 시대 소망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 보면은 페이지 337에서 338페이지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오라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하셨다. 지금 저희가 본 장면이죠. 그들을 괴롭히는 사기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 아, 이 사람이라면은 나를 귀신 들린 상태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겠다라는 그 의지가 지금 마음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통제하려는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라고 했을 때그 짧은 순간에,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이분이라면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진짜로 이분이라면 나를 자유롭게 할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지금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한다는 것은 이제 경배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돼지들에게 옮깁니다. 여기서 많은 독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옮기실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거 사실 이제 귀신이 요청한 거거든요. 그 돼지에게 가겠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를 하려는 의도냐면은 마을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시켜서 그 재물, 돼지는 재물이거든요. 욕심을 자극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지방에 있지 못하게 몰아내려는 의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냐면은 그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마을 사람들을 옥죄고 있었던 것, 마을 사람들을 귀신이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만큼이나마 통제하고 있었던 것, 재물이었거든요.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도 자기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물질, 욕심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 했던 선택을 똑같이 따라하진 않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에 가시면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진짜 멋있어요. 뭐냐면은 이 마가복음 5장 18절에 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간구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아니야, 넌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에서 자유롭게 되더라도 거의 이 마을에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이 자극돼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이웃을 모두 잃었어요. 친구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람을 귀신 들렸을 때 상태를 본그 눈으로 똑같이 이 사람들을 볼 것이고, 가십,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거의 이 말에서 이 사람들이 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을 해요. 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위치가 불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의 위치가 마을 사람들의 위치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딱한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예수님의 필요성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린 것, 자기를 의지시킨 것,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이거 마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두 가지 선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의 필요성에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오늘 나의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고요. 성령의 음성에 완전히 귀를 닫고
나를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에 나를 만족시키고 그 소유에 나를 계속 끌려갈 수 있게 놔두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슨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 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